소리밖에 못하네는 아이고 또 멀리서까지 추운데 뭘 여기 따뜻해 죽었구만 박수 대답 문제 야 이제 저 뺏어 먹을 거 다 뺏어 먹었잖아 이제 우리 이제 문 닫고 집에 가자 일 끝났다 이제 임명하세요 나 당신들이 임명하는 게 좋아 오래오래 건강하시게 이제 내 노래 하나 더 하고 아이 또 저 뒤에 또 저 짤달로 하는 것도 와있으니까 또 자꾸 또 시키는데 뭐지 나 팔자가 왜 이런지 몰라 아 내일 뭔 날인 줄 알지 꼭다리 내일 알지요 어, 왜냐면 내일 우리 저 정초예요 나는 그렇게 참 나는 인심이 좋은가 봐 나는 빨리 죽을 팔자가 아닌 게 왜 오래 살아야 돼 나는 앞으로 80년 왜냐면 저기 저 기다란 거하고 여 짤달만한 거하고 몇 명 있어요 지네들이 책임 기러기 아빠 웬 돈을 씹어 그래 자꾸 눈물 나게 돈 씹고 가슴이 벌렁벌렁 그린다잖아 새끼들이 아 예매했다고 왜냐면 내일 6시 반이면 나는 종료 내일은 공연 안 합니다 6시 반에 모든 거 종료 그 다음에 월미도 오시면 돼. 아 저기 기다라는 놈하고 여기 짤달하는 놈하고 어디 갔냐 여기 짤달한 거 어디 갔냐 어 여기 있구나 짤달만 그 다음에 있어요 몇 분이 해서 야, 여기 월미도 오시는 분들 내가 돈을 뭐 보태드릴 수는 없어 왜냐면
단원들 봉급 줘야 되잖아 내일. 맞지 안 맞지? 맞아. 맞아. 그만. 우연히 우연히 좀 늘었네. 내가 불러주려고 그래. 가만히 있어. 일단 얘기는 해보시고가 지겨워. 내일 이제 정초에 어머니 아버지 그냥 여기 오시는 분들 서로 아시는 분들끼리 그냥 저녁 6시 반서부터 새벽 2시가 되든 10시가 되든 뭐 하루를 꼬박 새든 상관없어. 왜냐면 나는 이거 빌려주기만 하면 돼. 왜냐면 여기서 노래 시큼하시고 놀고 신나게 올해는 출발하시라고 내가 내일 6시 반에 끝내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나는 책임을 못 지고 저기 저 박수치는 저놈하고 저 짤딸만한 이놈하고 만원 더 가져와 빨리. 네 얘기할 때 빨리 가져와야 될 거 아니오. 어차피 내일 거 미리 주는 거요. 아 이거는 내 거고 이놈아 이거. 야 꼭따라 너는 왜 만원 안 주냐 오늘? 아니 여기는 도련님 가게이고 너는 기다려가 거기 받치고 서 있잖아. 기둥 부러질까 봐. 그러니까 그거 만원을 주야지 원래. 그래요. 봐도 오잖아 저기서. 20분 거 모란장 가서 10만원 쓴 거 만원도 안 쓰려고 치자 얘기 못 그렇지 하나 더 빼야 돼. 왜냐면 두 개 줬어 여기서. 두 개 줬거든. 아까 하나 주고 갔다고. 왜 네가 왜 관리를 꾸려. 여기 나오잖아 나와. 그렇지 그럼 고마워 여보. 고마워. 난 당신밖에 없어. 이러면 3만원 불었잖아. 뭐 힘들게 노래 불어. 특히 기러기 아빠는 불러줘야 돼. 왜냐면 그래서 응? 나 집에 가라고? 왜? 아니지 6시 내일이잖아. 오늘서부터 한다고? 야 오늘서부터 하면 얘네들 일당이 안 나왔는데 열받을 거 하나도 없어. 열받아봤자 너만 거지하고 싸워봤자만 너만 거지 되는 거야. 이게 항상 기러기 아빠 선마을 선생님 두 곡 일단은 해주고 우연히 한 곡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박금숙이 저 가수 양반 딱 갖다가 세워놓고 나는 이제 퇴근하랍니다. 왜냐면 어저께 저녁에 여기서 촛불쇼를 해서 숨통이 아직 막혀있어갖고 숨 뜰라면 좀 시간 걸려. 그러니까 집에 가서 목욕제기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몸팔러 가는 게 더 빠르겠어. 그러니까 몸팔러 갈래 목욕제기 하고. 그리고 야 방재야 여기 233호 예약해놔. 일단은 누굴 먼저 데리고 가냐면 저기 꽃순이부터 데리고 가갖고 저것도 아니면 발로 차고 박금순이 데리고 가서 저것도 안 되면 발로 차고 여기서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. 유통기간 다 지나서 저거 나보러 응? 너하고 나하고 여인숙까지 하고 이것도 상태 별로 안 좋아. 같이 다니지 마. 박수 아버지 세곡 연타를 올려드립니다. 잘했다 형님. 고마워. 큐. 불러줘야 돼. 안 불러주면 진짜 서러워. 인생이 서러우면 안 돼. 박수 한번 주시고 참 세월이 가면 무성하다는데 맞지요? 너는 왜 박수 안 쳐? 박수를 쳐. 그냥 다리 풀리고 앉아있어. 풀리고 그리워.
너희